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삼두근에 대한 신장성 트레이닝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디오 클립 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길게 찍진 않고요. 운동 방법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밴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웨이트 기구가 아니라 밴드가 필요한 이유는요, 신장성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벨과 같은 웨이트 기구들은요, 움직임 중에 모멘텀이 짧아지는 구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이런 밴드 같은 도구들은요, 밴드의 긴장이 항상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에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성 운동을 하실 때는 웨이트보다는 밴드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어쨌든 삼두근 신장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스플릿으로, 즉 다리를 벌려서 쓰실 겁니다. 벌려서 쓰신 상태에서 자, 그대로 밴드를 잡아주시고, 밴드의 높이는요, 어깨 높이만큼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밴드를 쑥 감아주세요. 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몸통에 긴장을 주시고 밴드를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최대한 멀리 잡아주세요. 몸통에 긴장이 없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쏟아지겠죠. 먼저 몸통에 고르게 긴장을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펴고 그대로 쫙 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대로 몸통만 회전시킬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팔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통만 이렇게 회전시킬 겁니다. 하나, 둘. 몸통을 돌렸을 때이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팔은 처음에 뻗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몸통만 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몸통이 돌아갔을 때 손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손은 아까 뻗었던 그 범위까지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통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10번 정도만 실시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깨 높이가 끝났다고 하면요, 이번에는 좀더 내려서 수평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높이로 쭉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몸통만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했을 때 팔의 범위가 이렇게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호흡 같은 경우는 참지 마시고 움직일 때, 즉 몸통을 돌리셨을 때 숨을 뱉으시면 될것 같고, 제자리로 온 상태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도 한번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높이를 좀더 위쪽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대각선 아래쪽으로 뻗어 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팔은 쭉 뻗어 주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통만 이렇게 돌리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장성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트와 횟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 신경 쓰셔야겠다고 하면 10개씩 3세트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오디오 클립에서 말씀드렸던 푸시업을 했을 때 손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푸시업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푸시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마 소리가 많이 나실 거예요. 팔꿈치 소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한번 돌린 상태에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팔꿈치의 소리가 완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주근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디오 클립에서요. 자, 먼저 주근을 강화시키기 전에 삼두근의 과긴장된 것을 좀 이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완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한번 팔 뒤쪽을 만져보시고요, 삼두근이 있는 위치를 한번 만져보시고, 약간 아픈데 시원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그시 한 1분 정도만 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눌렀던 통증이 10이라고 하면은 10의 통증이 이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지그시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통증이 떨어졌다고 하시면요, 주근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근 운동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팔꿈치를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저항을 주실 거예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쪽 손은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펴려고 할 거고요, 반대손은 팔꿈치를 펴는 걸 막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 범위에서만 운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 10초 정도만 홀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등척성 운동이죠. 10초 정도만 세게 홀딩해 주시고요, 힘 빼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세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꿈치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이대로 쭉 펴려고 해보세요. 쭉 펴려고 해주시고,
빼보고 다시 한번 10초 정도 쭉 필려고 해보시고 힘 빼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끝범위에서 팔꿈치 신자 운동, 팔꿈치 편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밴드를 이용해서 삼두근 신장성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그립을 바깥쪽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삼두근을 이완시킨 다음에 팔꿈치 굽힘 끝범위에서 팔꿈치를 피는 운동,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